안녕하세요. 바이올리니스트 조진주고요. 리허설을 하기 위해서 밥을 픽업하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리허설을 하면서 리허설 과정을 다큐멘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피아니스트 김현수 씨랑 곧 만나게 될 거예요. 뭔데? 리허설 장소로 슈슈슈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옛날 스타일 리허설 후에 맛있는 스테이크. 요즘은 텔레비를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유튜브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클리블랜드 저희 집이에요. 리허설 이틀째. 오전 리허설을 마치고 이제 이동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는 저희가 리허설을 지금 하고 있는 앙콜 챔버 뮤직의 백스테이지인데요. 사실 여기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쓰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동해볼까요? 점심 먹고 밥 먹는 게 제일 중요해. 자, 여기 사실 제 사진도 있어요. 약간 자랑스러운 졸업생 느낌? 제가 이거 만들 때 학교에 기부를 조금 해서 기부자 이렇게 제 이름도 붙어있습니다. 김현수 씨가 저를 대신해서 사인아웃을 해주고 계시고 손 소독합시다 우리. 힘들어. 나 한 번 됐다. 감사해요. 이제 점심 먹고 저희 오후에는 다른 장소에서 리허설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긴 하루가 끝나고 집에 왔습니다. 오늘은 리허설 3일째였는데요. 좀 조급해지기도 하고 레코딩을 아무래도 하려고 하다가 보니 좀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해야 되는데 자꾸만 뭔가 잘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으면서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거를 이제 좀 조절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리허설 4일째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좋네요. 미국에 사실 되게 많은 일들이 지금 있는데 혼돈스러운 사회 모습 속에서도 날씨는 좋네요. 여기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타이 음식점에서 픽업을 해서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한테 인사하는 건가요? 유튜브 시청자들 분께? 아, 유튜브에 나가는 건가요? 유튜브에 나가는 거거든요. 헐. 자, 저희는 이제 리허설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희가 이제 낮에 연습하는 교회입니다. 자, 저 뒤쪽을 보여주시죠. 뒤쪽은 이렇게 생겼는데 되게 귀엽죠? 그러면 이제 4일째 낮 리허설을 시작해 볼게요. 아니 근데 그렇게 너무 많이 안 해도 되는데 처음부터 되게 좋았어 이거 그렇지 않아? 템포가? 그러니까 템포라기보다는 자, 김현수 선생님 이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떻게 연습하셨는지 코로나 때문에 키보드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막 쳤어요. 헤드폰 끼고 어떻게? 이거 나쁘지 않잖아요? 네. 지금 어떻게 치신다고요 이제? 굉장히 뷰티풀하네요. 진짜 피아노와 키보드의 차이인가요? 키보드 플레이와 피아노 플레이어의 차이. 자, 데이 4 리허설이 끝났어요. 아 근데 진짜 다음 주에 바로 녹음이네. 망했어요. 스스로 압박.
여섯 번째 날. 여섯 번째 날 리허설을 끝내고 어떻게 뭐 잘 되고 있는 것 같으세요? 김현수 씨? 뭐 잘 되고 있다고 봐야죠. 여섯 번째 날 리허설을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상당히 좀 지치는 것 같아요. 바이올린 소리만 들으면서 이제 연습을 하다가 피아노랑 맞추려고 하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서 제가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충분히 소리를 상상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걸 중점적으로 지금 리허설을 하고 있는데, 이따가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녹음한 걸 들어보기로 했는데 어떻게 될지. 밥 든 사람의 앞태가 아름답다, 오빠. 죽이네. 자. 자, 우리 오늘 온 지 일주일 정도 됐죠? 리허설 7일째죠. 방향을 찾은 듯? 드디어? 드디어 일주일 만에 7일째. 이런 메터리얼들이 어쨌든 레미넨스하는 거잖아, 다 모든 게. 그런 중간 중 인서트잖아 다. 인서트 느낌이 나면 여기까지. 리허설 여덟 번째 날이 저물고 있네요. 오늘 리허설 하면서 약간 현수 오빠한테 막 좀 신경질을 부렸는데, 항상 미안한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미안한 마음은 있는데 이제 화풀이할 상대가 오빠밖에 없으니까 오빠가 너무 고맙게 뭔가 잘 받아주기도 하고. 끝까지 열심히 해보는 것으로 하고 저는 이제 저녁 연습을 하러 가겠습니다. 저 어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여기 뾰루지 났어요.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아가지고 좀 압박이 있는데, 그래도 오늘 컨디션 되게 좋아요. 아침에 요가가 잘 돼가지고. 사실 머리도 좀 산발이고 너무 막 질끈 묶고 이렇게 잠옷바람이고 이래가지고 좀 너무 웨이킹 영상을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닌가 생각도 했었는데, 사실 이게 날벗의 모습이고 저희가 하는 어떤 직업들이 파이널 프로덕트만 보시잖아요, 보통. 그리고 웨이킹 영상이라고 해도 다 사실 셋업된 상태에서 하는 것만 촬영을 하고, 그런 모습을 굉장히 꺼려하는 뮤지션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정말 어떻게 연습하고 정말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저희의 업에 임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운동선수들이 진짜 그 마지막 환희의 순간을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연습을 하듯이 저희도 마찬가지고 나름의 노력을 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쉽게 여자 연주자들 외모를 너무 판단하신다거나 그런 저희에게 좀 상처가 되는 일들이 조금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완전 생얼의 날것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잘 모르겠네요. 제가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너무 맛있어요. 신맛과 고소함, 얼음의 차가움. 아, 너무 맛있어요. 완벽한 조화예요. 물론 현수 씨를 위한 커피도. 오빠는 더우나 추우나 뜨거운 커피만 마셔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유러피안인 줄 아나 봐요. 마지막 리허설 날이 끝났어요. 시원섭섭하네요. 진짜 시원섭섭하네요. Thank you, Chris. Thank you, Chris. Thank you so much. Thank you, Church. 그 tone when it goes away for just a
fraction of a second it sounds. It doesn't sound so good. I'll try not to be so soft this time. Let me try it. Okay, take 20. 지금 얼마나 힘드신지 한번 표현해 주시겠어요? 욕해도 되나요? 리코딩 첫날. 아, 사악장 하려는데 미치겠네. 어색하게 국어책 읽듯이. 화이팅. So, Alan, how do you think? How do you guys think the first day went? Really well. We got 28 minutes of music done, the big Franck sonata, and can't do much better than that on the first day. Great, great. Bruce, yeah. How did you feel the first day? Fantastic. You sounded great. You guys are great liars. I love it. Thank you. And I'll see you tomorrow. Dinner okay. Time. Yeah, dinner time. Bye. Bye. Okay, great. 녹음 첫째 날 끝났어요. 프랑크 소나타 다 했고요. 기적적으로. 오늘은 김현수 씨가 열일하신 것 같아요. 기분이 어떠십니까? 소감이? 첫째 날에 이걸 하길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왜죠? 이제 저는 이제 쉴 수 있으니까. 저만 고생하면 되는 건가요, 이제? 약간 그런 분위기 아닌가요? 어차피 음정을 계속 맞추셔야 하는 것 같던데 보니까. 음정을 이렇게 안 맞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아... 할 때마다 느끼지만. 아, 저 심지어 오랜만에 손이 아프네요, 손이. 나도 약간 오랜만에 어깨가 아프네요. 아무튼 내일 보겠습니다. 진짜 페인인데요? 네. 얼굴이 약간 썩어 있는데요 지금? 썩어 있는. 저리 치워. 밥을 먹어야지. 아, 피어날 밥 먹어야 살아날 것 같아요. 제가 오빠한테 역정을 여러 번 내고 unreasonable하다고 비난 받았어요. Ridiculous 초. 레코딩 마지막 날입니다. 아싸, 드디어. 마지막 날. 자, 녹음 마지막 날입니다. Lunchtime! Yes! Last day lunchtime! Only one piece to go! 오빠 되게 카라오케 머신처럼 되게 반복적으로 아무튼 저는 저의 잡을 하고 있어요. 자, 다시! 오케이! 다시! 아, 쇼피스 힘드네요. 아니, 이 앙콜 피스 왜 하자 그랬죠, 제가? 이런 거? 이런 앱을 왜 기약한 거죠? 갑자기 현타가 오네? 원래 좀 무모한 도전을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 현역일 때 남겨놓는 게 목적이죠. 예! 끝났어. 끝나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어떠신가요? 몰라요. 아, 그런가? 그냥 했어요. 뭘 또 그냥 해. Thank you. Oh, here it comes. Here it comes. Selfie stick. Yeah. Lots of coffee. Lots of coffee. Thank you so much, Alan. Yeah, we did it. Yeah, you did. Good job. Oh my god. 끝났어요. 여기. Always going the wrong way. 야, 믿기지 않는다. 끝났어.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저의 이 craziness를. 아니야, ridiculous 초. Ridiculous. 자꾸 나무 ridiculous 하네. 새로운 별명, 메로남블. 새로 나온 별명인데 나는 상당히 마음에 들어. 나는 틀려도 되고 남은 틀면 안 되고. 아무튼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앨범 뭐 이제. 앨범을 다 가지고 이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마지막! 무지개! 이거 앨범 찍고 하고 돌아오는 길에 무지개가 있는 건 이게 좋은 사인 아닌가요? 오, 예쁘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돌아와서 코런틴이기 때문에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2주간 코런틴. 사실 이 제니퍼 로렌스의 요 사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찍기에 사실 금전적으로나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스튜디오에서 가장 근접하게 찍을 수 있는 뭐 그런 사진으로 지금 컨셉을 잡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 촬영에 쓸 귀걸이가 도착했기 때문에 언박싱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역시 배경에는 텔레비가 켜져 있고요. 아, 텔레비라고 하지 말랬는데. TV를 켜고 합니다. 짜잔! 오,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촬영 때 이렇게 하면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오늘 앞머리도 자르고 뿌염을 약간 한 번밖에 못 해가지고 내일 다시 가서 해야 되는데, 그래도 생각한 컨셉이 점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다시 와. 아, 진짜 머리가 보이게. 네. 이렇게 찍으면 전혀 넌지도 모르겠고. 그게 요즘 아니에요. 전혀 넌지도 모르겠고.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한 번만 못하고. 정말 오랜만에 사무실에 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언니예요. 제 돈 주고 처음 샀던 빈티지 포스터인데 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양궁 선수입니다. 멋있죠? 활이라는 운동기구를 들고 저 매의 눈으로 이렇게 집중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활에 집중하는 어떤 그런 집중도와 비슷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늘 아침에 1차 편집을 다 마쳤는데 모르겠어요. 잘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또 막상 들어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도 많고 내가 이렇게밖에 못했어야 했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 것 같아요. 레코딩하면 항상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제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노트를 적어서 이제 지니어분에게 넘겼습니다. 커버도 며칠 전에 나와서 이제 인스타 공개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것 같고 내지도 제가 직접 쓰고 있는데 이번 주 내로 끝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뭔가 제 손이 굉장히 많이 탔던 어떻게 보면 데뷔 앨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앨범을 잘 만들고 있는 것 같아서 제 자신한테도 좀 칭찬해 주고 싶어요.